3월 30일 오늘의 역사 686년 원효대사가 사망하다. 1282년 마피아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시칠리아 만종 사건이 일어나다. 1450년 조선의 4대왕 세종이 사망하다. 1842년 물리학자 크로포드 룽 박사가 처음으로 마취제로 사용한 에테르를 발견하다. 1853년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출생하다. 1856년 크림 전쟁을 끝내는 파리 조약이 조인되다. 1858년 미국의 발명가 하이먼 리프먼이 지우개가 붙은 연필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다. 1864년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가 출생하다. 1945년 영국의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이 출생하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되고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개칭하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북한의 5개항의 평화원칙을 제시하다. 1981년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박지성이 출생하다. 1981년 존 힌클리 주니어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다. 1990년 한국의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의 멤버 이기광이 출생하다. 1994년 뇌사자 심장 첫 원거리 이식을 성공하다. 1995년 자유민주연합이 창당하다. 1998년 독일의 BMW사,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를 매입하다. 2004년 한국, 보석철 시대를 개막해 보석철 KTX를 개통하다. 2009년 리비아 밀항선이 침몰하여 300여 명이 사망 및 실종되다. 2010년 한준호 준이가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생존 장면 구조 활동을 벌이다 의식을 잃고 사망하다. 2010년 보람삼조 그룹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다. 2011년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다. 2014년 겨울왕국이 토이스토리 3를 제치고 역대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작 자리를 차지하다. 2016년 대한민국 공군의 F-16D 전투기가 청송군 분암면 화장리 야산에 추락하다. 2020년 고흐의 회화작품 봄 리년의 목사관 정원이 도난당하다.